2학기 마지막 여행이에요. 그래도 우리 2학기 동안 여행하면서 정말 실력이 부쩍 늘었죠. 자, 오늘 마지막까지 궁금한 이 가이드입니다.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조선을 침략한 나라가 있대요. 아니, 왜? 어떻게? 참 궁금하죠. 이거 한번 해결해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깃발 흔들립니다. 우리 출발해볼게요. 자, 마지막 여행 어디로 가볼까요? 바로 조선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행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에 관한 내용이에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방 속에 챙겨와야 할 거, 우리 조선의 수군과 의병에 관한 내용들 꼭꼭 챙겨올게요. 자, 안전벨트 하시고 갑니다. 자, 오늘은 조금 마음이 아픈 여행을 다녀와야 해요.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요. 자, 문화와 과학기술이 발전했던 조선을 아래에서는 일본, 위에서는 청나라가 공격을 해요. 침략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조선의 시작과 조선의 끝을 나타낸 그래프죠. 여기에서 빨간 부분이 임진왜란,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병자호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어때요? 조선의 한 70 중반쯤에 일어났죠? 처음에 나라를 건국하고 기틀을 잡지 못해서 어영부영하던 때도 아니고, 나라 말기에 혼란스러워서 나라가 흔들리던 때도 아닌, 한참 다지고 나라를 타지고 발전했던 이 중반 시기에 두 전쟁은 일어납니다. 아니, 그들은 왜 조선을 침략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조선의 70 중반쯤 일어났던 임진왜란. 하,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이 임진왜란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알아봐야겠죠. 자,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동아시아의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요, 다른 나라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지내보려고 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는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황제의 권위가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반도 조선과 또 중국의 명나라까지 정복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요? 16만여 명의 군사로 부산을 침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입니다. 임진왜란이란 1592년 임진년에 일어난 왜의 난리 전쟁을 말하죠. 왜가 일본이 일으킨 7년간의 전쟁을 말해요. 자, 이때 일본은요, 명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 명으로 우리 좀 가게, 길 좀 비켜줘 라는 핑계를 대고 조선의 부산을 침략하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림 속에 보시면요, 동래부 순절도가 보이죠. 일본군들이 동래성을 탁 침략하고 있고, 동네 부산 백성들이 그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때요, 동네 부사였던 송상형과 동네 부산의 백성들이 일본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렬하게 막아내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막아내었지만 일본이 이 동네성을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조총의 위력이 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 조총은요, 날아가는 새도 딱 맞춰서 떨어뜨릴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새의 조자를 써서 조총이라고 했는데요.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어요. 이 조총은 들고 다니기도 편해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자, 부산 동래성을 함락시킨 일본은요, 자, 조선 한번 볼게요. 어디로 오느냐, 여기 보이시죠? 우리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으로 또 침략을 하거든요. 한성을 아주 순식간에 점령해버리고 장악해버리고는
평양과 함경도까지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의 왕은 선조였는데요. 선조는 한성의 궁궐에 있다가 일본군이 막 밀려오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어떡해요?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북쪽으로 피란을 가죠. 뭐 개성, 평양 어디까지? 의주까지 갑니다. 아주 꼭대기까지 피난을 가서요. 여기서 명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게 되죠. 아,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지원해주세요. 군대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임진왜란의 배경 그리고 초반 과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행지도 한번 완성해볼까요? 임진왜란의 배경과 전개에 대한 여행지도를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전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부산 동래성에서는 송상현과 백성들이 일본에 맞서 싸웠으나 패하였죠. 날아가는 새도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조총은 임진왜란 때 큰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장악한 일본 7년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과연 이 일본의 임진왜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임진왜란을 극복한 데에는 조선 수군의 활약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 중에서도 짜자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수군을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식량을 저장하고 군함을 갖추고 또 무기를 보강하면서 전쟁을 대비하게 되죠.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시면 일본 수군들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쪽 남해에 있던 섬과 포구를 장악하고 어디로 와요? 거제도로 진출하게 됩니다.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요,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서 일본의 수군을 크게 무찌르지요. 이것이 바로 옥포해전입니다. 자, 옥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첫 승리한 전쟁인데요. 자, 이 옥포해전 후로는 이순신 장군은 승리 전승 신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것이 한산도 대첩이죠. 이 옆에서 일어난 한산도 대첩인데요. 한산도 대첩은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전쟁, 해전입니다. 거기서 사용했던 전법 아주 중요하죠. 바로 학익진 전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익진 전법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일본의 수군이 이곳에 있고요. 여기는 우리의 수군입니다. 자, 우리의 수군이 학이 날개를 쫙쫙 펼치는 모양으로 적을 에워싸서 공격하는 이 전법은요, 방향을 아주 재빠르게 바꿀 수 있었던 조선배에 딱 맞는 아주 훌륭한 전법이었죠. 이 한산도 대첩으로 조선은 일본군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이런 많은 해전을 겪으면서 난중일기라는 일기를 남기는데요. 이 난중일기에는 그 전쟁의 생생한 현장이 아주 잘 적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보이자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한산도로 한번 떠나볼까요? 배를 타고 한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가 많죠. 이순신 장군 보이죠. 자, 이곳은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후 지은 사당 제승당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시속에 등장하는 수루도 보이고 있네요.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이곳에 살아 숨쉬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이 조선 수군의 승리 비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훌륭한 전술이 아주 큰 역할을 해냅니다. 남해는요,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또 지형도 복잡하거든요. 그런 남해의 특징과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조선배에 딱 맞는 전법, 학익진 전법을 사용했죠. 뿐만 아니라 해전에서는, 바다싸움 해전에서는 일본의 주력 무기였던 조총보다는 우리나라의 무기였던 화포가 더욱 유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옥선 그리고 거북선도 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었죠. 그러면 우리 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딱 하면은 바로 딱 떠오르는 배가 뭐예요?
그렇죠. 거북선이죠. 거북선. 하지만 거북선은 이 임진왜란 때 수군의 대표 전투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였을까요? 대표 전투선은 뭐였을까요? 바로 판옥선이죠. 자, 이 판옥선은 수군의 대표 전투선으로 일본군이 배 위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2층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북선은 뭐냐면요. 판옥선 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덮개를 씌운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거북선이 먼저 적진으로 돌진을 해서 이 돌격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다 싸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는데요. 육지에서도 분명히 누가 싸우고 있었겠죠? 육지 싸움도 한번 알아볼까요?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육지에는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의병이란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군사를 말하는데요. 곽재우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양반에서 천민까지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나라에 속한 군대인 관군과 협력하여 김시민이 이끄는 진주성 그리고 권율이 이끄는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사진에 보이는 무덤은 700의총입니다. 이는 금산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의병장 조헌과 700여 명의 의병, 승병들의 유골을 모신 무덤이라고 합니다. 비록 정식 군인은 아니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의병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과정들 한번 살펴볼게요. 바다에서는 어땠나요? 바다에서는 이수진 장군이 이끄는 수군에 의해서 일본군의 무기나 식량을 나르는 보급로가 차단이 되어버리고요. 육지에서는요. 의병들과 또 조선과 명연합군에게 일본군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군은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아, 왠지 졌을 것 같아. 왠지 이거 아닌 것 같아. 의욕을 상실하게 돼서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을 끝으로 일본은 철수하고 7년간의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임진왜란의 결과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담했는데요. 먼저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혹은 일본으로 잡혀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 못해서 식량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나라의 살림도 어려워졌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문화재들이 불타거나 일본에 빼앗기는 일이 생겼지요. 자, 그러면 우리 여행지도 또 다시 한번 완성해볼까요? 이번에는 임진왜란 극복 노력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보겠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이진 전법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 일본군의 사기를 꺾어놓았습니다. 판옥선 위에 튼튼한 덮개를 씌워 만든 전함으로 돌격선 구실을 한 배는 거북선이죠. 전국에서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잘 막아내었는데 병자호란이 또 일어납니다. 아이고, 궁금해. 끝까지 궁금해. 병자호란의 배경과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그리고 명 그리고 후금이 보이죠? 이곳은 여진이 있던 곳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먼저 명나라는요. 임진왜란 때 조선에게 지원군을 보내고 나서부터 아주 국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여진은 그 시기에 힘을 키워서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명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선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도 조선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도와주지 않을래?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거든요. 근데 광해군이 이렇게 보니까 명나라는 좀 이제 좀 약해지고 있고 후금은 막 커지는데 아 이거 어떡할까. 이 편도 될 수 없고 저 편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자, 명이
지원군을 요청하니까 지원군을 보내주긴 하는데 적당한 때에 후금에게 항복하게 하면서 우리는 후금에 그렇게 나쁜 감정 없어요 알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광해군 후에 왕이 된 인조는요 다시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이 화가 난 거죠. 조선을 침략해요. 조선을 침략해서 후금은 자 우리도 친하게 지내자 우리 형제 나라로 친하게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조선은 계속해서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이때 후금은 더욱더 세력을 키워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어떡할까요?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죠. 자, 그래서 인조는요,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이곳, 보이시는 이곳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고 47일 동안 아주 끈질기게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하고 맙니다. 조선의 패배죠. 자, 그 패배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비가 있는데요. 바로 삼전도 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조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조선은 청과 이렇게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요, 이 삼전도비를 만들도록 하거든요. 이 삼전도비에는 조선이 항복한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요. 조선은 그 해부터 계속 청나라에 조공을 하게 되고 또 필요한 때 언제든지 지원군을 보내기로 약속을 하면서 병자호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 병자호란의 이야기도 잘 알아보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여행지도 완성해주세요. 이번에는 병자호란의 극복 과정입니다. 명과 여진이 세운 후금이 대립했지만 광해군은 두 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하였습니다. 후금이 청을 세웠으나 조선은 명과 가깝게 지냈고 청은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이를 병자호란이라 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으나 곧 항복하였습니다. 그러면 궁금증 빠바박 날려버릴 재미있는 알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8쪽에 4번.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군사는 아니었다. 그렇죠. 정식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도 다양했다. 그렇습니다. 3번,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막 일어났었죠. 그래요. 4번,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다. 좋습니다. 마지막 5번, 관군과는 별도로 전투회를 하여 진주성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여러분, 이 진주대첩에서 관군과 의병이 함께 손잡고 공격을 했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5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7번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우리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보기 볼게요. 조선 수군의 중심인 판옥선의 활약이 컸다. 그렇죠? 배를 굉장히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배, 판옥선. 거북선을 개발해 적이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거북선 위에 덮개 덮었죠. 거북이 등딱지 같은 덮개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3번. 판옥선은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 돌격선으로 이용하였다? 우선 판옥선은 방향을 바꾸기가 쉬웠고요. 돌격선은 거북선이었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자, 4번. 일본의 조총보다 우리나라의 화포가 해전에서는 더 유리했다. 그렇죠. 5번. 인순신이 바닷길이 복잡한 남해의 지형과 조선의 배에 맞는 전술, 하객진법 했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3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0쪽에 9번입니다. 임진왜란에서 패할 당시 일본의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육지에서는 의병과 관군에게 패하였다. 어때요? 의병과 관군에게 패했죠?
그쵸? 일본은 의병과 강군에 패했어요. 자, 2번. 계속된 패전으로, 일본은 계속된 패전으로 더 이상 싸울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었어요. 자, 이것도 맞고. 3번.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7년간의 임진왜란 끝났었죠? 그래요. 4번. 바다에서는 이수진 장군이 이끄는 수군에 의해서 식량이나 무기를 보급하는 이 보급로가 끊겨버렸다. 그렇고요. 5번. 일본이 돌아가면서 마침내 20년에 걸친 임진왜란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어때요?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잘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150쪽에 10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예요. 자, 먼저 볼까요? 왕 같은데 왕이 있고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봅시다. 명은 이제 약해지고 있는 반면 여지는 강성해져 어허 후금을 세웠어. 나 광해군은 중요한 거 나왔죠?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나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떻게 뭐뭐뭐를 펼치고자 하여 뭐를 이 후금과 명 사이에서 뭐를 뭘 펼칠까요? 뭘 중간을 유지하는 외교 뭐예요?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되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151쪽 13번 병자호란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어때요? 그렇죠? 후금이랑 형제 관계를 맺기로 했는데도 끝까지 명과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쳐들어왔죠. 그래요. 2번. 광해군이 현명한 외교 정책, 중립 외교, 그렇죠?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거는 그 전이죠? 아니고 명이 청을 침략해 청의 국력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아니에요. 4번. 명이 후금을 물리치기 위해서 조선에 군사를 요청해야 했다. 요거는 초반이죠. 초반. 광해군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조선은 후금과 신하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신하의 관계는 병자호란 후고요. 그 전에는 형제 관계로 지내기로 했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 궁금증은 확 날려버렸네요. 여러분들 궁금증 확인해 볼게요. 아쉽지만 이 시간 같이 갈 친구 신지민 오케이. 오현정 왔죠 성주 쓰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있죠. 그래요. 아우 너무 아쉽네요. 깃발 흔들리지만 왠지 그다음 갈 수 없는 이 마음 뭘까요? 자, 다음 순서로 가볼게요. 서술형 문제로 개념 콕콕 익히는 시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2쪽에 16번. 다음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누구의 상황이요? 일본의 상황을 간단하게 쓰세요. 1592년 4월 일본군이 700여 척의 군함을 타고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초총을 쏘며 동래성을 공격했다. 자, 여러분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때 일본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미나 가이드의 개념 탐구. 자, 일본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게 되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후에 조선과 명까지도 정복하려는 욕망,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상황 어떻게 쓰면 될까요? 볼게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의 조선과 중국의 명까지도 정복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20번.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 병자호란 후에 조선과
청사에 있었던 일을 자, 하나만 쓰라고 하지만 우리 알아봐야겠네요. 자, 병자호란 후의 결과 개념탐구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조선과 청은 신하와 왕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또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갑니다. 뿐만 아니라 조공도 해야 했었고 지원군도 보내야 했었죠.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적을까요? 조선은 청과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맺었다. 혹은 해마다 청에 조공을 해야 했다 등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정말 재밌게 서술형 문제도 풀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역사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자, 역사 포인트 임진왜란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셔야겠죠? 1592년에 왜가 일으킨 7년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사람 누가 나왔었죠? 이순신이죠. 이순신의 승리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해서 한산도 대첩 쭉쭉쭉쭉 전승 신화를 이루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하객진전법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수군의 승리 비결 무엇이었어요? 훌륭한 전술이 있었지요. 그리고 위력 있는 화포 그리고 판옥선 거북선도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의병의 활약은요. 진주대첩, 행주대첩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임진왜란의 결과는 어땠나요? 많은 백성이 죽고 잡혀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리고 슬픈 결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병자호란도 한번 알아볼게요. 병자호란의 배경들 명의 국력이 약화해서 여진이 후금을 세우고 이때 중요한 사람 광해군 나오죠?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이때 큰 문제 없었으나 인조가 명을 섬기고 후금을 멀리하면서 청이 쳐들어오고 이것이 병자호란이죠. 포인트 잘 기억을 해두세요. 병자호란의 결과 우리는 청과 신하와 임금의 관계가 되었고요. 대군 왕자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조국 지원군도 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동안 즐겁게 왔던 역사 여행 드디어 마쳤습니다. 야호! 우후! 자, 우리 6학년이 되면요. 조선 후기부터 또 현대까지 역사 내용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겨울방학 때 열심히 복습하시고 6학년 때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안녕!